와, 또 채색깔 나니까 이렇게 비가 딱 멈춰주네. 봉부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와, 제가 예전에, 자, 여기서 제가 누치도 잡고, 뭐, 피레미 등등에서 많이 잡았었잖아요. 자, 그런데, 저때 메기를 봤었는데, 메기를 잡지 못했었죠,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자, 제가 통발을 준비했어요. 이거 통발은 장어 통발인데요. 장어랑 메기랑 잡을 수 있는 통발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 미끼인데, 이게 물에 넣었을 때 거의 2박 3일 동안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넣고 제가 오늘 저쪽에 메기를 제가 저쪽에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기다가 설치를 하고 내일 아침에 와서 통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보면은 오리도 있고요. 저기 막 철새도 있습니다. 와, 근데 잘 안 보이네. 아, 저기 끝에 있구나. 네, 바로 가보도록 하죠. 와, 이거 왜 이렇게 커요? 이거면 누치 잡는 거 쉽겠네요. 와, 저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자, 우선은 제가 통발은 저 단독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야, 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와, 뜯으니까 안에, 이야, 오, 뭐야. 냄새 맡아보니까 약간 빵 냄새? 빵 냄새가 나는데 맛있는 냄새가 나요. 자, 어차피 한 번 할 거니까 세 개씩 넣읍시다. 좀 냄새를 좀 강하게 해서. 자, 여기다가 먹이를 이렇게 넣어놓을게요. 이야, 좋았어. 여긴 두 개. 자, 좋았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통발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어깨 메고, 이렇게 메고. 어때요? 자, 이렇게 어깨 메고 가가지고. 자, 잡힐까요, 과연? 와, 저 진짜 메기 만약에 잡히면 메기 매운탕 한번 한 사발이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찍은 지 별로 안 돼서 왔잖아요. 또 온 이유가 진짜 재밌어요. 역시 물생활도 재밌고 파충류도 재밌고 날이 풀리니까 기분이 좋네요. 자, 입수. 이야. 네? 와, 이거, 와, 또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네, 형님, 저쪽에 맥이 그냥 저쪽 포인트가 좋을까요? 그냥? 저쪽이 좋을까요? 저 하고 올게요. 아니, 나도 그렇게. 돌멩이 넣어서 해야 되죠. 오케이, 안 뜨는. 와, 사실 좀 걱정했어요, 여러분. 지금 하늘 보면 지금 구름이 많이 껴있거든요? 구름이 많이 껴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오늘 딱 이제 통발 작업 할라 했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와, 다행히도 비가 멈춰 주었습니다. 이야, 여러분 물소리. 이야, 오, 근데 오늘 춥다. 아, 셔츠 하나 입고 왔는데. 아, 춥네. 딱 잡아, 이렇게 잡아, 이렇게. 이렇게 잡아.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쫙 땡겨야 돼. 가닥이나 들어, 가닥이나. 저쪽으로, 저쪽으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빨리 가, 빨리 가. 아하. 빨리 가. 들어, 들어. 야, 야, 잡았다. 와, 또 잡았다. 이야, 이번에는. 어? 쉽지가 않아요. 아, 시크 잡았는데? 30분 남았어. 시크 들어간다. 야, 조심해, 조심해. 어. 이야, 이거 그전 거보다 더 큰데요? 어? 조심해. 와, 전에 거보다 더 크다. 형님, 어항 하나 준비하셔야겠는데요? 와. 와. 아, 이거 또 재미로 잡고 또 풀어주고. 와, 야, 귀엽네, 생긴 거. 어, 근데 저번 거보다 훨씬 커요. 와. 또 있어. 아, 아까 한, 네, 더 있는데. 하는데. 자, 여러분들 우선 통발을 하기 위해서는 안에다가 돌멩이를 큰 걸 넣어야 돼요. 이야, 와, 물 차네. 야, 돌멩이를 좀 주워서 통발 작업할 때 쓸. 이야, 오,
물 차는 거 보소. 오야, 다슬기 봐봐라. 이야, 다슬기. 날도래, 막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우, 돌멩이 큰 게 없노, 왜? 이야, 몇 개만 더 줍자. 이야, 다슬기. 이야, 좋아. 돌도 채집해요. 아, 메기가 진짜 이쪽에 있었단 말이죠. 겁나 큰 메기가 있었어요, 여기. 자, 이야, 이거 크다. 이건 하나만 놓으면 되겠다. 하나만 놓고, 이야. 하나씩만 놓을까? 오케이, 하나씩만 이렇게 넣읍시다. 여러분, 야, 이거 불안한데? 야, 물이 많아서 잘못했다가 대참사. 오, 허벅지까지 온다. 자, 천천히 가야겠다. 에? 땅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네, 여기 하나만 두고 저기 깊숙한 데 가서 하나 두고 올게요. 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뒀고요. 자, 이쪽으로 한 천천히 1분만 걸어갑시다. 이야, 날씨 좋은 거 보세요. 하, 이거 통발 진짜 비주얼 좋죠 여러분들. 아, 이러면서 지내야지 재밌습니다 여러분. 자, 이야, 여기 되게 좋다. 이게 자체적으로 물 소리 나고 하니까 힐링되는 것 같아요. 이야, 이거 설치하고 다른 물고기 좀 더 잡아야죠. 자, 오케이. 여기 왠지 자리가 좋습니다. 자, 여기다가 투척. 이야, 이게 돌멩이가 있어서 안 떠내려가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 통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내일 오전에 와서 바로 빠질 뻔했어. 내일 오전에 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으아, 젖었다. 똥개니? 응? 아, 똥개 5점 쌌어? 일라? 똥개 일라? 옳지. 옳지. 어이구 착해라. 어이구 똥개. 자, 하루가 지났어요. 자, 이제 메기, 장어 이런 친구들은 야행성이기 때문에 제발 잡혔으면 좋겠는데 한번 통발 거두러 가보겠습니다. 자, 혹시나 잡혔으면 여기 통에 가져가려고 통을 챙겨왔어요. 자, 저기 저쪽 포인트죠? 저쪽 포인트로 걸어가야 돼요. 자, 이야, 자, 진짜 어떻게 됐을지. 이야, 오늘 날씨 진짜 대박 좋네요 여러분. 이야, 하늘에 구름이 한 점 없어요. 한 점 없어. 좋아요. 자, 오, 어제보다 물이 많이 줄었네요. 어제 같은 경우에 물이 많았거든요. 이야, 아침부터 또 물소리를 듣네요. 이야, 이야, 넘어왔어, 넘어왔어. 자, 통발이, 아, 저기 있다. 저기 통발 하나 있고, 와, 저기 오리 있다. 오호, 우선 여기서 조심, 조심조심 통발을. 이야, 어, 물 깊어졌어. 어, 여긴 깊어. 오, 조심조심 천천히 갈게요. 아, 자, 통발. 여기 하나 뒀고, 내가 하나 어디다 뒀지? 자, 우선은 통발을, 아, 떨린다. 통발을 들어 올린 다음에
육지 저기 밖에 나가서 볼게요. 자, 통발을 걷어 올렸어요. 자, 우선은 걷어 올렸고 지금 대충 보니까 안에 뭔가 있습니다. 안에 뭔가가 있는데, 자, 우선은 가지고 가겠습니다. 통발 하나가 어디 갔지? 저쪽이었나? 아,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어, 여기 왜 이렇게 높아? 어, 조심해야겠다. 이야.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자, 지금 여기 한 개는 여기 있고, 내 손에 하나 있고, 지금 어린애들 다루듯이 제가 슬슬 끌고 가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오, 여기 깊다. 아, 물 들어가면 안 돼, 제발. 제발. 으아, 장화를 다시 사야겠구먼.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통발. 자, 들어 올렸습니다. 자, 확인 안 하고 우선 갖고 나가. 자, 안에 있는 돌멩이 빼고, 지금 안에 생물이 있던 없던 간에 우선은 물에 조금 담그면서 가고 있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필요 없거나 제가 원치 않는 개체가 있으면 살려줘야 되니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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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를 한번 볼까요? 확실히 뭔가 잡혔거든요. 근데 짜잔,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와, 근데 여기 메기가 없네. 자, 우선은 얘 친구들을 물에 넣어볼게요. 우선 통발 하는 게, 이게 뭐죠? 어, 여기 요거 잡았다. 얘 납자루 아닙니까? 각시봉어. 각시봉어입니까? 아, 이게 먹이고. 와, 이거 되게 많이 잡히긴 했는데. 몰개. 아, 이거 빨리 풀어줘야겠다. 왠지 빨리 풀어줘야 할 것 같아요. 아, 오늘 그 좋아하는 그 메기랑 장어가 한 마리도 안 잡혔네. 아, 우선은 바로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통발은, 야, 이건 진짜 거의 안 들어갔다. 제가 통발의 위치를 안 좋게 해서 그런가? 이거 뭐야? 어? 새우도 잡혔어. 와, 여러분, 지금 원하던 메기가 없어요. 와, 역시 메기랑 장어는 잡기 힘들다던데, 진짜 제가 조금이나마 운 좋게 잡히려나 기대를 했는데, 아, 결국 잡히지 않았지만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어요. 여기 굉장히 신기하게 생긴 애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얘 되게 이쁘지 않아요? 얘가 뭐라고 해요? 각시붕어라고 하는데, 어제 뜰채로 잡았었는데 이렇게 통발로 잡으니까 색다른 느낌인데, 각시붕어도 잡혔고. 아, 그리고 이 친구는 몰개라고 하는데, 몰개라는 친구가 거의 다 잡혔습니다. 와, 그리고 한 개 더 특이한 게 있었는데 걔가 어디 갔지? 되게 미끌미끌하게 생긴 친구가 있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생이새우도 잡혔고요. 그 한 마리 아까 특이한 게 있었는데 어디 갔노? 아, 얘인가요? 돌마자. 돌마자요? 크, 얘 귀엽게 생겼다. 아, 그래도, 아유, 좋은 경험이었고, 빨리 풀어주지 않으면 애들 안 좋을 것 같아서 바로 그냥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기랑 뭐 가물치나, 메기랑 가물치 장어 같은 거 나중에도 한번 더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잘 가라. 잘 가라. 이야. 어, 어디 안 가냐? 얘 다 모여 있네. 야, 빨리 가. 빨리 가. 으차, 으차. 아, 자, 여러분들, 굉장히 아쉽게도 메기를 못 잡았는데,
자, 그래도 처음이니까 약간 자기합리화하고요. 자, 그래도 뭐 돌맞아, 각시붕어, 몰개 이렇게 토종어 이 세 종류가 잡혔잖아요. 생이새우까지 잡혔는데, 자, 통발로 잡는 적은 제가 페트병으로 예전에 잡은 거 이외에 처음이죠. 자, 어쨌든 굉장히 뜻깊은 경험이었고, 자, 여러분들 여기 풍경 굉장히 좋잖아요. 풍경을 위안 삼아 가지고 자, 오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더 재밌고 신기한 성공하는 채집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